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족칠 가공 기능 전수자 포스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작품 규격과 외곽선의 생략 여부를 확인하고 재단선은 3mm의 재단 여유를 두고 표시해야 하므로 실제로 작업할 창의 크기는 너비 166mm, 높이 246mm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확인하고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여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각각 계획하셔야 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를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실행하여 New 도큐멘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름을 일러스트 작업, 위드는 실제 작업할 크기인 166mm, 하이트는 246mm, 컬러 모드는 CMYK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멘트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클릭한 후 렉탱귤러 그리드 툴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작품 규격대로 위드는 160mm, 하이트는 240mm, 호리젠탈 디바이더는 넘버 3, 버티컬 디바이더도 넘버 3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뉴 상단에 얼라인 패널을 선택하여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아트보드로 설정하고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컨트롤 E를 눌러 격자 도형을 잠그고 이제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합니다.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대각선을 각각 그리도록 합니다. 컨트롤 A를 눌러 지금까지 그린 대각선을 모두 선택한 후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리플렉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버티컬을 선택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대각선 방향으로 복사합니다. Alt, Ctrl, E를 눌러 격자 도형 잠금을 모두 해제한 후 Ctrl, A를 눌러 모든 그리드 선들을 선택합니다.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한 후 스트로크 색상을 임의의 색상인 빨간색으로 변경합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작업 폴더에 일러스트 작업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새로운 창이 뜨면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도형들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도형을 만들기 전에 View, Overprint Preview를 선택하여 바탕을 흰색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을 옮겨주시고 첫 번째로 8개의 문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클릭하여 일립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위드는 100, 하이트도 10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상으로 설정하고 원이 선택된 상태에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스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유니폼을 64로 입력한 후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복사된 원 사이로 간격이 일정한 원들을 여러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블렌드 옵션스를 선택합니다. 블렌드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스페이싱에서 Specify this space를 4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Selection 툴로 그려진 원두 개를 모두 선택하고 Object, Blend, Make를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원들 사이에 네 개의 원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사된 오브젝트들을 편집이 가능한 일반 오브젝트로 바꾸기 위해 Object, Expand를 선택하고 대화 상자가 열리면
기본 설정 그대로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브젝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언그룹을 선택하여 그룹을 해제합니다. 가장 바깥쪽에 원두 개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Make Compound Path를 클릭합니다.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든 후 합쳐진 오브젝트의 면색을 임의 색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가장 안쪽과 중간에 위치한 원두 개를 각각 설정하여 똑같은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내선을 설정하기 위해 View, Rulers에서 Shown Rulers를 선택하여 눈금자를 나타냅니다. 왼쪽 눈금자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원두를 중심에 안내선을 위치합니다. 위쪽도 마찬가지로 안내선을 드래그하여 중앙에 배치합니다. Selection 툴로 Shift를 누른 채 안내선 두 개를 모두 선택한 후 Ctrl E 눌러 잠금을 걸어줍니다. Line Segment 툴을 선택하여 안내선을 따라 원의 중심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하여 직선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상으로 설정합니다. 라인이 선택된 상태에서 로테이드 툴을 선택하고 Alt을 누른 채로 원의 중심을 클릭합니다. 로테이트 대화 상자에서 앵글을 15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원의 중심을 클릭합니다. 리플렉트 대화 상자에서 버티컬로 설정한 후 카피 버튼을 선택합니다. 셀렉션 툴로 원들과 직선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한 후 Pathfinder 패널에서 Divide를 클릭하여 오브젝트를 분리합니다. 다음으로 Direct Selection 툴을 선택하고 원의 상단 포인트를 드래그하여 필요없는 부분들을 모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8개 문양의 아래쪽 부분만 남겼음을 확인합니다. Rectangular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로 안내선의 교차 지점인 가운데를 클릭합니다. Rectangle 대화 상자에서 Width는 3.6mm, Height는 30mm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세로가 긴 직사각형이 그려졌음을 확인합니다. 선색은 없음, 바탕색은 임의의 색상으로 설정한 후 Selection 툴을 선택하여 직사각형을 Shift를 누른 채 8개 문양과 겹치도록 합니다. 이제 모두 선택된 상태에서 Rotate 툴을 클릭합니다. Alt를 누른 채로 교차 지점을 다시 한번 클릭하여 Rotate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45도로 입력하고 Copy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오브젝트가 복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Ctrl D를 6번 눌러 다음과 같이 방금 실행한 회전 복사 명령을 반복합니다. 다시 한번 디자인 원고를 확인하여 삭제할 부분을 확인한 후 셀렉션 툴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직사각형은 하나 더 복사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정이 끝나면 셀렉션 툴로 한꺼번에 선택하여 Pathfinder 패널에서 트림을 선택합니다. Direct Selection 툴로 사각형들을 클릭하여 Delete를 두번 눌러 삭제합니다. 다음과 같이 8개의 문양을 확인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가장 상단에 위치한 사각형 부분만 선택합니다. 면색은 C, C11, M57, Y0, K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디자인 온고를 확인하여 시계 방향으로 색상을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항 문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금 섬들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지워줍니다. 빈 공간으로 화면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한 후 작업창의 빈 공간에 하계 몸통 부분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색상은 임의 색상으로 설정하고, 선 두께는 약간 두껍게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몸통 모양을 완성한 후, 계속 이어서 펜 툴을 사용하여 항 문양 오브젝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러스트 난이도가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드로잉 요소가 포함된 일러스트가 출제되고 있으니, 100% 똑같이 그릴 수는 없어도 주어진 시간 내에 비슷한 모양을 그릴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해야 합니다. 동영상의 시간 관계상 완성된 항 문양을 불러와 다음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으로 그려진 오브젝트를 면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그려진 모든 선들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 메뉴를 선택하여 선을 면석성으로 변환합니다. 이제 면색은 C10, M13, Y90, K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들고, Ctrl S를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그룹 문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으로 작업창을 이동한 후펜 툴을 사용하여 작업창의 빈 공간에 그룹 모양을 그립니다. 계속해서 펜 툴로 구름의 나머지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닫힌 곡선까지 만든 후선 두께를 적당히 설정합니다. 면색은 흰색, 선색은 C70, M45, Y30, K0으로 설정합니다. 펜툴로 구름 안쪽의 문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두께를 구름 외곽보다 약간 가늘게 설정합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캡을 라운드 캡으로 설정하여 선의 끝부분을 둥글게 처리한 후 면색은 없음, 선색은 똑같이 C70, M45, Y30, K0으로 설정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구름 안쪽의 선들을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문양을 모두 완성한 후 모두 선택하고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외화 문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창을 빈 공간으로 이동한 후 펜툴로 다음과 같이 외화 문양의 가지 부분을 그립니다. 외화 문양의 큰 가지 부분을 그린 후 면색은 C58, M62, Y48, K0. 선색을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펜툴로 외화 문양의 작은 가지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립스 툴을 사용하여 가지 사이사이에 열매를 그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화의 꽃 문양을 만들기 위해 일립스 툴로 원 하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로 Alt를 누른 채 원의 바깥 지점을 클릭한 후 로테이트 대화 상자에서 앵글을 72로 입력한 후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Ctrl D를 세번 눌러 원을 세번더 복사합니다. 복사된 원들을 모두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Pathfinder 패널에서 Shape 모드를 United로 선택하여 하나로 합칩니다. 꽃 문양의 중앙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Ellipse 툴로 꽃 문양의 중심에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색은 흰색,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꽃 문양을 드래그하여 전체 선택한 후 Pathfinder 패널에서 Shape 모드를 마이너스 프론트로 선택합니다. 가운데 부분이 삭제되어 꽃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꽃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화 문양을 완성했으면 전체적으로 디자인 원고와 비교합니다. 모두 선택한 채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Ctrl S를 눌러 수시로 저장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태극 문양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Rounded Rectangular Tool을 선택하고 작업창의 빈 공간을 클릭하여
라운디드 렉탱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위드는 12.5mm, 하이트는 14mm, 코너 라디어스는 5.6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둥근 모서리 사각형의 면색은 없음, 색상은 임의의 색상으로 설정합니다. 선 두께를 적절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사각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패스 오프셋 패스를 선택하고 오프셋 패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오프셋을 마이너스 0.6mm로 입력합니다. 복사된 둥근 사각형을 확인하고 렉탱글 툴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둥근 사각형의 중앙을 관통하는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린 사각형과 안쪽의 둥근 사각형을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쉐입 모드를 마이너스 프론트로 클릭합니다. 겹쳐진 위쪽 부분은 삭제하고 이제 일립스 툴을 클릭합니다. Alt를 누른 채로 잘려진 안쪽 둥근 사각형의 중앙 부분을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위드는 7mm, 하이트는 7mm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Selection 툴로 안쪽의 둥근 사각형과 방금 그린 원을 함께 선택하고 Align 패널에서 Align 툴을 Align to Selection으로 설정합니다. Horizontal Align Left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왼쪽으로 정렬합니다. 다시 안쪽의 둥근 사각형과 원을 함께 선택한 후 Pathfinder 패널에서 Shape 모드를 마이너스 프론트로 클릭하여 겹쳐진 부분을 삭제합니다. 다시 Ellipse 툴을 클릭하여 Alt를 누른 채 잘려진 둥근 사각형의 Width 라인의 점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Width를 5.2mm, Height도 역시 5.2mm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안쪽의 둥근 사각형과 원을 함께 선택한 후 Align 패널에서 Horizontal Align Left를 선택하여 왼쪽으로 정렬합니다. 이제 Pathfinder 패널에서 Shape 모드를 United로 선택하여 오브젝트를 합칩니다. 면색을 C100, M93, Y6, K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파란색 태극 문양이 선택된 상태에서 Rotate 툴을 선택하여 바깥쪽에 둥근 사각형의 중앙점을 Alt를 누른 채 클릭하여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180으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복사된 오브젝트의 면색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CO, M100, Y98, K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태극 문양을 완성합니다.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전체적으로 확인한 후 모든 태극 문양 오브젝트를 선택하여 Ctrl-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든 후 Ctrl-S를 눌러 저장합니다.